안녕하십니까. 흑록 비치옥입니다. 오늘 공야산에 올라와서, 암차로 산행하고 있는데, 구촉은 한입짜리인데, 입생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은, 아직 이제, 아직 보면은, 여기 한쪽 자리하고, 별개인가 같은 건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같은 신화가 올라온 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 제가 엎져야 되겠습니다. 너무 적어가지고. 지금 낙엽을 걷고, 낙엽을 걷어가지고, 한쪽 자리 입장이 좋아서, 한번 봤는데, 지금 쪼아네 지금 신화가 하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신화가 하나 올라와. 이게 지금 같이 붙어 있는가 알 수가 없네. 야, 구축도 입장이 참 좋은 건데. 빈으로 좋은 건데. 그 안에가 지금 이렇게 신나가 나오려고 했는데, 지금 같이 있나,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같이 있네요. 한 입빈인데, 한 입빈인데, 한 개체인데, 그쪽도, 스타일 좋습니다. 그쪽도 입빈이 무광으로, 아주 멋진지, 두께도 괜찮고, 두께도 괜찮고. 근데 그 옆에가 딱 이렇게 또, 신화가 하나 올라오네. 그 옆에 신화가 하나 올라와. 어, 사람은 잘, 한쪽 자리가 같은 쪽 같은데, 쪽 같은데 아주 열이 연결돼 있어. 연결돼 있어. 연결돼 있는 거고, 그걸 쟁이겠지. 연결돼 있는 거구만. 이런 식으로 신하고 올라오구나. 그쪽도 아주 저도 힘 좋고, 그쪽도 이쁜데다가 같이 또 찍어놓은 게 이쁘네. 상황인걸 여기서 올라왔는데 같이 올라왔는데 아주 그 신화가 새끼같이 이렇게 올라왔어. 이렇게 이렇게 올라왔구나. 같이 올라왔구만. 그쪽도 괜찮네. 괜찮은데. 신화는 노랗게 올라왔네. 멋있죠, 보면은. 이렇게 땅속에서 어제 비가 오고 척척 오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제 구촉을 보고, 구촉을 보고, 밑을 이제 보는데, 신화가 하얗게, 신화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구촉도 무광으로, 입변으로 좋은데, 이것도 아마 이제 올라오면서 힘 받고, 힘을 받고 그러면 또 새끼 난이니까 애미 난을 닮아가겠지. 그냥 참 올라올 때 이렇게 연약하니
아주 가늘프게 올라옵니다. 가늘게 올라와요. 아이고, 아이고. 에이, 적은지 그냥 살살 엎어지네, 엎어져. 이런 상태. 일반인들은 정말 알수 없는 건데, 나도 이런 식으로 올라온 것도 처음 보네요. 처음 봐. 아주 이렇게 저렇게 딱 올라오고만. 감사합니다. 흑록 비치옥이었습니다. 한 입짜리 잎이 좋아서 한번 관찰했는데, 이런 식으로 신화가 또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해서 애미 새끼가 이렇게 참 귀엽게 올라오네요. 이걸 영상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흑록 비치옥이었습니다.